가수 영탁의 진가를 보게 된 것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호쾌하게 외치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무대는 심사위원은 물론이고 여러 시청자의 이목을 단박에 사로잡았죠.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그가 두터운 팬층을 다지는 데 기반이 됐습니다. 막걸리 한 잔은 그의 기존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강제 소환시킨 데다 이후 발표한 찐이야의 히트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탁의 인생 무대가 된 것이죠. 특히 영탁이 부르는 막걸리 한 잔을 들으면 목을 탁 쏘며 간지럽히는 시원한 막걸리가 실제로도 간절해진다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기대와 예상대로 2020년 4월 영탁은 예천 양조의 막걸리 모델이 됐습니다. 영탁 본인의 이름과 똑같은 영탁 막걸리였습니다.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영탁과 영탁 막걸리 광고는 서로 윈윈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영탁과 영탁 막걸리는 계약 만료와 함께 재계약이 결렬됐습니다. 이를 두고 예천 양조가 영탁을 이용해 매출 증가와 사세 확장에 성공했으나 재계약하지 않고 팽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천 양조 측은 영탁이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3년에 걸쳐 150억을 요구해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맞섰고 영탁 측은 150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50억이란 자극적 헤드라인의 시선을 빼앗긴 대중들은 영탁의 지나친 요구 조건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영탁의 팬들은 예천 양조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 영탁 흠집내 에게 나섰다며 나를 세우기도 했죠. 그러나 150억에 가려져 있는 영탁과 예천 양조 사이 쟁점의 진짜 핵심은 영탁이란 상표권 문제입니다. 예천 양조는 영탁 상표에 대해 출원 신청을 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거는 상표법 34조 제1항 제6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명인의 성명에 대해 타인이 상표권 등록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당 유명인의 인격권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에 예천 양조는 영탁 막걸리에 대한 브랜드 권리 주장을 위해 상표권 등록을 원했고 영탁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천 양조는 수차례에 걸쳐 영탁의 동의를 요청했는데 영탁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에서 영탁과 예천 양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영탁은 영탁 상표권을 자신이 출원해 등록한 뒤 예천 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영탁을 사용하는 방안을 바랬고 반면 예천 양조 측은 예천 양조가 영탁의 동의를 받아 영탁 상표권을 직접 등록하길 원했습니다. 그야말로 영탁이란 이름을 두고 서로 내 거야라며 권리 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나 영탁이란 고유명사를 들은 대다수의 사람은 가수 영탁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영탁이란 상표가 영탁의 허락 없이는 예천 양조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특허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특허청의 상표권 등록 거절 결정이나 관련 법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게다가 영탁이란 이름이 널리 알려지며 막걸리와 연관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영탁이 흘린 피땀 눈물의 결실입니다.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를 때는 그저 노래 속 부정을 노래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의 진심은 통했고 미스터트롯 2위에 빛나는 선의 왕관을 쓰며 대중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탁 막걸리 한 잔의 성공과 인기에 편승한 것은 오히려 예천 양조 쪽이라는 게 주류 업계의 중론입니다. 예천 양조는 영탁을 전속 모델로 기용해 큰 홍보 효과를 누렸고 엄청난 판매량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탁이 막걸리 한 잔으로 히트친 무대가 2020년 1월 23일 방송됐고 예천 양조가 이로부터 5일 뒤인 1월 28일 영탁 상표권 출원 신청을 낸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에도 예천 양조의 영탁 집착은 계속되고 있어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천 양조 측은 영탁과 재계약이 불발된 이후 법무법인 발은의 검토 의견이라며 예천 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 등록을 받지 못했으나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나섰습니다. 이에 영탁 법률 대리인 세종 측은 예천 양조의 입장에 대해 예천 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며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전국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 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막걸리 한 잔으로 날아오른 영탁은 막걸리로 데뷔 최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이죠. 영탁 역시 2020년 8월 19일, 2021년 5월 4일 각각 영탁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신청을 내고 특허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영탁과 예천 양조의 상표권 분쟁은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표권 관련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라는 내용의 선출원주의,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상표법 34조 20항 등 법적인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영탁 상표권과 관련한 CCBB는 특허청과 법정에 맡겨두겠습니다. 다만 막걸리 한 잔을 통해 오랜 시간 무명을 딛고 빛나게 된 영탁이란 이름은 막걸리 양조업체에게 빼앗기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표류하는 이슈를 날카롭게 보고 핵심을 꼬집겠습니다. 최지혜의 찐담화.